예. 어수선한 가운데. 제가 왜 나왔느냐? 제가 약방에 감춰도 아니고, 예. 저희 집사람의 고모님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대경이 형이 고종 사촌 오빠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관계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대경이 형의 피앙세가 관계를 잘 해줬기 때문에 저도 중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우리 고모님 덕택에 나발 불게 됐습니다. 예, 고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 어머니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요. 제가 결혼해서 지금 2년 됐나? 지금껏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어머니 댁에 가면 저는 수다만 떨고 어머니가 밥을 다 해서 주시고 저는 설거지만 하고 오거든요. 지금껏 한 번도 너는 왜 이러냐, 너는 뭐 이거 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이쁘다고만 해주셔서 제가 이쁘게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한테는 그 엄마 마음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고 어떤 사랑을 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마음을 배우게 되고 엄마 마음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자려 인사.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직원